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십 가지의 달팽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추를 먹거나 아니면 놀러 갔을 때 계곡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친구, 이 명주 달팽이는 내륙에 굉장히 흔한 달팽이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의 비주얼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제가 직접 잡은 친구가 대부분이고 딱 세 마리만 직접 분양을 해왔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자, 바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사육에 필요한 물품도 준비를 했고, 먹이며 이 친구들 개체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직접 잡은 친구들이 대다수고요. 우선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사육통은, 미안하다, 날라갔어. 야, 처음에 보여드릴 친구는 이 충무띠 달팽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거 맞나? 이 친구들은 보통 섬 지역에서 좀 많이 서식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다 큰 건 아닌데 지금 작은 상태이고요. 더 많이 커지면 보통 폐각이 3에서 3.5, 크게는 4cm까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달팽이인데요. 이 친구는 아제비 달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이 작은 묘한 요정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이 폐각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달팽이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안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와,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오, 이 친구는 동양인가? 참으로 헷갈리는구만. 이야,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슉 나오는데, 이게 달팽이 매력이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크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보다 훨씬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토종 달팽이라는 겁니다. 저도 달팽이에 관심을 가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주도를 가면서 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또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봐보세요. 자, 짜잔, 이 친구 여기 보면은 여기 둘레가 이제 이렇게 딱 달팽이 겉에 부분 이렇게 털 보이시나요? 이거, 이 친구는 제주 배꼽털 달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왜 배꼽이냐면은, 짜잔, 여러분들 배꼽처럼 생겼습니다. 두둥. 아, 냄새 날 것 같아.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개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정이나 그렇진 않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로 참달팽이가 천연기념물 170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친구들 만약 만나게 되면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바로 이 친구 굉장히 신기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나사산 우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덮개가 나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사산 우렁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우렁이랑 달팽이랑 차이점이라 하면은, 우렁이는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보호 덮개가 있는데, 달팽이는 없습니다. 이 큰 친구가 제주 배꼽털 달팽이인데 없죠? 그냥 점액질로 붙여서 막습니다. 근데 우렁이는 이렇게 막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한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산 우렁이에요. 보통 우렁이는 농가 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렁이가 산에서 살기도 합니다. 낙엽 밑에서 유기물질이나 낙엽 같은 거를 막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얘네들은 달팽이는 자웅동체인데 우렁이는 자웅이체입니다. 암수가 따로 있다라는 거고 달팽이는 암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만 있으면 번식이 가능하나, 우렁이는 암컷 수컷 구분이 있어서 암컷 수컷이 만나 짝짓기를 이루어야지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다고 알려진 동양달팽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둘게요.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최대 사이즈로는 등간만 해도 5cm인데 이 친구 아직 아가.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달팽이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뭐 배가달팽이, 흑화달팽이 이렇게 손만한 달팽이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만한 달팽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합니다. 지름이 5cm면은 진짜 얄짤없죠. 만나면 깜짝 놀라죠. 짜잔, 이 친구는 내장산띠 달팽이라고 하는데요.
내장상 같은 경우에는 체지 포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잡으시면 불법인데, 현재 내장산띠는 제주도 그리고 내장산 이 두 군데에서 서식을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잠자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좀 닦아서 그 이쁨을,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씻어줄게 친구들아. 아, 우리의 달팽이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인데, 깨어날 때까지 제가 사과랑 애호박 좀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지. 물론 달팽이가 좋아하는 애호박. 그리고 이거는 산호석입니다. 이제 달팽이 폐가, 그 다음 껍질이 이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넣어주면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영양제로 칼슘제도 뿌려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달걀입니다. 집에 계란이 없고 기러기 알이 있네. 왜 있지? 뭐 껍질 빻아주면 좋습니다. 오구 오구 오구. 멍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이쁘다고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이 내장산 띠 달팽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얼굴만 봐도, 와, 벌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고귀함과 이 우아스러움, 이 럭셔리함이 벌써 딱부터 저 줄무늬까지, 어우, 눈물 마저 이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뻐라 해가지고 이 세 마리는 제가 키울 예정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달팽이 사육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모두 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결론은 이렇게 다양한 달팽이 생김새를 가진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주 포인트고요. 자, 지금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먹입니다. 친구들은 보통은 동면을 취하고 단연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자, 개인적으로는 달팽이는 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줄 수 있고 저렴한 이 코코피트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권하고요. 먹이 그릇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물질을 이곳저곳, 똥도 이곳저곳 싸기 때문에 너무 안에 많은 것을 넣다가는 여러분들 청소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벨트지를 적당하게 잘라서 넣고요. 바닥에는 코코피트를 깔아줍니다. 이거는 순수히 제 방법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한 구석에다가 이 곤충이끼를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이렇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그릇을 하나 배치해 줍니다. 먹이는 그냥 이런 곳에다가 일시적으로 조금씩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뿌립니다.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좋고, 먹이 같은 경우는 다양성 있게 주시면 좋습니다. 이야, 너는 눈이 참 길구나. 이 충무띠 녀석, 이 충무김밥. 죄송합니다. 해서 이렇게 사육장 안에까지 넣었고요. 지금 굉장히 개체수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추후 나눠줄 계획이고요. 이야,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달팽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달팽이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달팽이들이 많이 있을 뿐더러 천연기념물인 참달팽이도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우리 여러분들이 알던 달팽이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근데 토종이요.